네,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저희 방하고 욕실 부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면에 있는 마스터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번에 안방 공사를 할 때 이 마스터룸에서는 이제 특별했던 사항이 뭐가 있었냐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천정에 전체 이제 도배 작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벽체도 동일한 컬러로 도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코너 부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거실하고 주방 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몰딩이 아닌 이제 그 무몰딩으로 해서 몰딩이 없는 형태로 디자인했었는데요. 고객님께서는 이제 방도 좀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 형태로 디자인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모서리 부분만 판에서 현재 보여지는 것처럼 마이너스 형태로 디자인을 한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정 같은 경우가 보시면 몰딩이 없어서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부는 어쩔 수 없이 벽체 마감이 벽지다 보니까 30mm 평몰딩을 좀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부는 좀 얇은 형태의 몰딩이 시공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몰딩 부분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언급할 때 몇 번씩 설명드리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몰딩은 기본적으로 필름 몰딩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간에 약간의 이음매가 발생한다는 거. 아무래도 이제 몰딩 하나의 길이가 2.4m다 보니까 길이가 좀 넓게 되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이음매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좀 더 개선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도장을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것과 아니면 몰딩을 설치 후에 그 위에다 필름을 설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대신 이제 공사비 어떤 비중 자체를 좀 이렇게 힘을 줘야 될 때랑 빼야 될 때 좀 이렇게 좀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면 이렇게 좀 합리적인 제품을 시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컬러감은 이제 거실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안방 같은 경우 붙박이장이 보통 있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을 전체적으로 이제 신규로 설치를 하게 된 것처럼 보여지긴 하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조금 놀랄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컬러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내부 컬러는 이제 그레이 계열이나 화이트 계열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 내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드 컬러로 지금 현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드 컬러를 저희가 이번에 시공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을 재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어만 신규로 설치를 해서 이게 신규로 설치한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을 재사용하고 도어만 바꾸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만약에 붙박이장을 새로 하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붙박이장 철거 비용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붙박이장, 이렇게 두 가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철거 비용과 신규 설치 비용. 하지만 현재 있는 걸 재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철거비가 발생하지 않아요. 도어만 철거하는 거는 그 비중이 정말 높진 않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 안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제 발생하는 건 바로 이 도어 값입니다. 근데 이제 붙박이장을 제작할 때는 이 도어 값이 전체 붙박이장의 비중이 한 60% 이상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붙박이장 도어만 설치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전체 교체하는 붙박이장 비용이 한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도어만 교체하면 한 60%는 든다. 그러면 이제 그럼 이게 만약에 전체 교체하는 게 1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여긴 도어만 설치했기 때문에 한 60만 원 정도 들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또 함정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도어만 바꾸게 되면은 이 모서리 테두리 부분에 있는 필러, 몰딩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붙박이에서 필러라고도 하는 이런 필러 같은 부분의 마감이 지저분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또 별도로 이 부분까지 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추가적인 이제 시공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새 것에 비해서 가격이 약 한 70%까지 올라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단 70%까지 올라오지만 철거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60% 정도 드니까 한 40% 정도 절감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40% 절감이 되긴 하지만 대신 이제 내부에 있는 어떤 내부의 형태는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새로운 도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구멍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 기존에 있던 경첩 위치랑 이제 상이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스티커를 발생해서 구멍을 막는 작업을 하게 된다
라는 것 정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정면에 보이는 전체 붙박이장은 이쪽까지 전체 다 기존에 있는 붙박이장을 재사용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새로 공사를 한 것도 좋긴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균형감을 잘 유지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예산과 공사 기간과 그 현재 내가 구입한 아파트의 어떤 현재 상태까지 이해를 하고 거기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테리어 이제 실장님들하고 잘 조율하면서 공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기존에는 이제 도어가 있었던 이제 그 도어를 철거를 하고 그냥 이렇게 현재 개구부 형태로 이렇게 출입구 형태로만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들어와 보시면 기존에 있던 이제 이 공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장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화장대 이제 상부 쪽도 수납을 할 수 있게끔 보시는 것처럼 상부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거울 같은 경우도 거울 푸시풀 방식으로 해서 열면 내부에 이제 화장품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부에 앉았을 때도 옆 측면도 서랍, 하부도 수납, 그 다음에 상부도 서랍. 네,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수납적인 부분을 최대한 많이 강조하고 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어떤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계산을 하고 또 상부에서 이렇게 거울을 바라보면서 화장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재탄생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평면도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 이 위치에 기존에는 이제 옆에 있는 운동방으로 들어가는 이제 도어가 있었던 곳인데 그 도어를 이제 이렇게 막고 이렇게 전신 거울로 설치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어서 저희가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밝은색 아이보리색 계열의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최대한 다른 소재를 안 넣고 깔끔하게 하려고 보시면 이런 이제 졸리컷 마감, 이런 모서리 같은 경우에 최대한 뭐 만나는 부분에 졸리컷 마감을 진행해주고 약간의 경사를 줬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물 같은 게 올라가도 약간 물이 이렇게 살살 흘러서 내려올 수 있게끔 경사 잡아넣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상부 같은 경우도 지금 상부장으로 기획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납 공간을 확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기존에는 이제 유리 파티션으로 되어 있던 공간에 이렇게 조적 벽돌을 쌓아서 조적 벽돌 파티션으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휴지 같은 것도 이렇게 안쪽으로 매입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이제 리모컨으로 다 설치해서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버튼을 제가 눌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이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이 안방의 디자인, 욕실 디자인은 최대한 아이보리 계열의 느낌을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수전 같은 경우도 최대한 동일한 소재로 되게끔 보시면 수전이나 여기 옆에 보이는 욕조 그 청소솔, 청소솔이 아니고 욕실 스프레이건도 동일한 소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옆벽에 보이는 이런 이제 수건거리도 이런 동일한 소재로 디자인을 했고요. 보시면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안쪽도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안쪽에 이제 샤워기까지도 이런 동일한 소재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컬러감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살짝 빠졌을 때 한번 내부 영상 찍었을 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거실 쪽 욕실도 가볼 텐데요. 지금 여기는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이제 SMC라고 하는 천정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실 쪽 욕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노솔 작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쪽 영상도 한번 자세히 봤다가 저쪽 이노솔 영상하고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층고도 높아지고 이제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꽤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이제 욕실에서 이제 좀 깔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바닥재와 벽체가 동일한 타일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간이 아주 멋있게 멋들어지게 보여진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좀 다른 방들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